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한국 e스포츠 협회 그리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e스포츠 최고의 리그 신한은행 프로리그 1021 결승전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승원 유대원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려왔던 결승전 경기가 오늘 현장에서 펼쳐지는데 이 어린이대공원의 그 열기가 여기까지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너무나 더워 죽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위 결승이라든가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서울에서 결승전을 개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이제 이 결승에서 만나는 두 팀 최고의 두 팀이 오랫동안 연습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그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최고 수준의 경기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 T1과 캐티 롤트의 결승전 대결. SK텔레콤 T1 같은 경우에는 이 결승 전에 좀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로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밟고 올라왔거든요. 네, 뭐 기다리는 걸로 따지면 팬분들의 기다림이 더 많이 컸겠죠. 네. 얼마나, 너무 기다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경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셨는지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6강 피어부터 준 피어 플레이오프까지 힘든 경기를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KT 롤스터죠. 첫 번째 대결 엘틱솔과의 대결부터가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KT 롤스터는 뭐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만은 6강 플레이 부터 정말 그 계단을 하나씩 걸어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STX 소울 팀과의 대결도 접전이었고 네. 그리고 그 한 단계 위 웅진 스타즈와의 대결도 첫 세트 그러니까 첫 게임을 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나 4대2 4대2 이렇게 승리를 거뒀고 또 최대 난족 중에 하나였던 CGN2를 이 2대0으로 셧아웃 시키면서 결국 SK텔레콤 T1이 기다리고 있는 결승전까지 오늘 올라왔습니다. 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영호 선수의 손목 부상이 프로리그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뭐 경기 딱 열려지니까 그냥 승리. 뭐 최근 개인 리그에서도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뭐 네.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분명히 위너스 리그 같은 경우는 KT 롤스터가 좋은 승리를 좀 많이 네. 보여줬었는데 뭐 1, 2 그리고 5, 6라운드에서는 예, SK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오늘 네. 바로 이제 그런 라운드로 이제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SK가 좀 더 강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로리그 방식에서는 SK 타는 T1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오베스트웨이를 시작으로 얼터너티브 심피의 능선 라만차 포트리스에서 신태영이 되고 서킷 브레이커 순서를 경기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 엔트리부터 이제 어떤 선수가 나올까 분명히 머리 싸움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KT 롤스터는 이영호 선수를 중심으로 고강민, 김대엽, 뭐 최용주 선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까지 확실히 이제 개개인의 기량이 아주 물이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SK텔콤 T1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각 맵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빌드를 만들어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미디어데이 때도 이제 그 박용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K텔콤 T1은 결승 무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비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그 전략이 나올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맵별 승률을 지금 살펴봤을 때 네오벨트웨이의 얼터너티브는 SK텔레콤 T1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85.7%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다른 맵에서 또 KT의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SK가 힘 꽉 지어진 그런 엔트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후반 들어서 KT의 힘이 뚝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초반에 빠른 승부를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 신예카드 최용주 선수의 활약이 네. 상당히 눈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성재 선수도 부진했다가 나중에 살아난 이런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SK텔레콤 T1은 이제 결승 무대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개인 리그에서 선수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오고 있었거든요. KT 롤스터와의 대결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을까? 게다가 이제 통신사 라이벌 더비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의 어떤 그 승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라이벌끼리의 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별 그 가장 많이 나온 그리고 승률이 좋은 선수들의 명단이죠. 네, 그렇죠. 특히 네 번째 경기 라만차에서는 김태용과 이영호가 많은 추천을 보였거든요. 네, 이걸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예. 이런 선수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런 엔트리를 가지고 이런 자료는 분명히 팀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료를 얼마나 잘 꼬아서 엔트리 변수 변칙 이런 걸 둘 수가 있느냐 네.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승전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프로리그 결승전 무대 펼쳐지는 곳이에요. 네. 예, 날씨에 빛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어두컴컴한 날씨가 관전을 하고 관람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예. 예, 푹푹 찌는 날씨보다 이렇게 바람이 약간씩 부는 이런 날씨에 KT 롤스터와 SK텔레콤 T1이라는 진짜 두 명문팀 간의 대결을 결승 무대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죠. 예, 거기다 이 어린이 대공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앞마당 같은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아산 쪽에 살았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방콕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제 꿈의 무대. 와. 예. 어린이들의 어떤 잔치와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무대가 항상 펼쳐졌던 아주 좋은 무대죠. 네, 날씨도 이제 캐고 자, 경기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예요 지금이요. 그렇죠. 네. 네. 햇볕도 안 치고 이 많은 분들께 또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 현장에서 이 전인도 캐스터께서도 수고를 해주세요. 그렇죠. 하늘에 내린 날씨와 예. 또 하늘에 내린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집에 계신다면 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나오셔가지고 경기 현장에서 이 멋진 경기 아주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KT의 SK텔레콤이 펼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21 세전 영광의 결승전을 이곳 특설 경기장을 받은 매운 팬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시작장이 나왔습니다. 예. 아,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게 봐야죠. 예. 예. 아니, 박수의 열기. 저희가 지금 여의도 중계를 하는데 이 열기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저희도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열기가 정말 많은 예. 분들이 예, 현장을 가득 메워주시고 예. 계신데 이렇게 이제 현장을 가득 메운 예, 이런 그 팬들의 함성 속에서 선수들이 힘을 얻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저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의 어떤 열기들이 이미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오후 2시에 생방송 마치신 임성순 해설위원께서 그렇죠, 그렇죠. 가셨을 수도 있어요. 네. 결승전 그 무대. 그렇습니다.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행방불명이 됐어요. 어딨는지는 그렇죠. 위치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좋은 곳에서 응원 많이 네. 하고 있을 겁니다. 결승전 중계를 기대했다가 네. 준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예, 하여튼 어디 어느 곳에서나 뭐 지켜보겠죠. 마산행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확실히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예. 임성춘에서의 그런 열정도 아마 그렇죠. 이제 창원이죠, 될 창원. 겁니다. 예. 창원이죠. 예. 예. 자, 오늘 이 1세트 경기부터 과연 이 어떤 엔트리를 내놓을지 뭐 하던 대로 하던 팀들이 아니거든요. 머릿싸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맷별 승률을 놓고 봤을 때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에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세트에 어떤 카드를 KT가 맞춰도 될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많은 분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이제 선수들이 등장할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 경기를 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비 시간은 정말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어떤 야, 영화 배우! 레옹! 야, 약간 그런 느낌 좀 납니다. 박레옹! 예. 야, 깔끔하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오늘 기장해요. 기장하고 그렇죠. 패서에게 준비해갖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 예. 오늘은 진짜 뼛속까지 다 긁어서 다 보여주는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무대예요. 예. 자, 예전에 그 영화 그 레옹에서 장르로 신가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딱 이 걸었을 때 이 동작만 봐도 네. 이 감독들 오늘 우리 팀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네요. 자, 이 빨간 넥타이 승리를 부른 빨간 넥타이까지 지금 착용하고 네. 최영석 코치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인한 모습으로 어필하는 이 박용훈 감독이고요. 예, 이준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덕장이죠. 네. 예, 확실히 좀 그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정말 그 페이스가 떨어졌던 선수를 적극 기용해갖고 결국 페이스를 살려내는 이런 식의 그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박용훈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인한 모습이지만 의외로 지장입니다. 네. 확실히 좀 엔트리 싸움이라든가 이런 그 측면에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박용훈 감독과 이제 이재훈 감독의 머리 싸움 그리고 이제 스타일 싸움 이런 것도 재밌게 네. 지켜보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똑바로 전달이거든요 오늘요. 네. 네. 뭐 징크스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징크스를 오늘 다 날려버린다면 그 전에 있었던 징크스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날이니만큼 단 1%의 실수도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인터뷰에서는 이 박용훈 감독의 그 매서운 말 한마디 네. 상당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오늘 도발이 있을지.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요. 지고 들어가면요 선수들이 힘을 못 써요. 예, 그렇습니다. SK텔레콤 T1이 이제 화승과 이제 그 와 많이 왔네요. 예,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역시 오랫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현장을 많이 찾아주셨고 네. 이런 그 현장에 참여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면 계실수록 프로리그의 무대는 더욱더 성대하게 어디서든 열릴 겁니다. 네, 지난 결승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네. 양팀 대표님 감독들과 이야기를 지금 할 시간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는데 지난 시즌 광안리에서 안타깝게 깨져버렸거든요. 위너스 리그 때 어느 정도 복수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이날을 위해서 2주 동안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박영훈 감독이 수염은 이런 큰 자리는 수염을 항상 이렇게 깎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 이 선글라스에 턱수염과 코수염 인재범죄 스타일입니까? 뭡니까 이게?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아 옛날에 하태희 감독인가? 뭐 제 의도는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제 와이프가 만들어준 스타일이라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그러고 보니 네. 오늘 나가면서 부인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나가시는데 뭐 그냥 와이프가 떨지 말고 뭐 오늘 좋은 꿈 꿨으니까 잘해봐라. 네? 그 정도. 좋은 꿈 꾸셨어요? 뭐 돼지라 조망 나왔나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와이프가 좀 꿈을 자주 꾸는 편인 것 같아요. 꿈의 내용을 좀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항상 비밀입니다. 금발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디어 데이 때 KT를 상대로 4대0으로 바로 이겨버리겠다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지훈 감독에게 전력 노출해서 고맙다. 어차피 도택명 어연수가 나오겠다는 얘기군요. 1, 2, 3, 4티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4대0 도대체 뭔 생각으로 4대0이라 이렇게 확 질러버리셨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KT가 예측 범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 예측 범위에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저희가 질 수 있는 패배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았다. 이 자신감을 이거 대단한데요? 네. 이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은 못하겠네. 재작년 같았으면 뭐 삭발빵 내기 하자 막 그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미 깎고 나왔기 때문에 단계로 지금 다시 삭발빵 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훈 감독이 뭔가 걸 다 고려해봤어요. 도저히 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안 나오더라. 네. 그래서 세게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지훈 감독이 내일 또 결혼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 여러 가지 그렇다. 그런데 그럼 또 준비하신 게 하나 있다면서요. 사실 뭐 저희가 상해에서 결승전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스케줄인데 그 때문에 또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다름이 아니고 뭐 저희가 상하이에서 결승을 하려고 했는데 비록 상하이에서 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쪽에 가서 중국 팬들의 열정 그리고 열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좀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쪽 중국 팬들이 우리가 하는 경기들 뭐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중국 팬들한테 하는 메시지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어로? 네, 중국어 네. 굉장히 잘 못 하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서 간단하게 중국까지 준비하셨군요. 저거 왔네요. 저거 왔네요.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한글로 적어 오셨습니다. 중국어는 아니겠죠. 네. 아마 중국 팬분들도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실까 봐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음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니하우부터 시작하죠. 떠저하오. 떠저하오 나왔네요. 세세 떠저 러친 관신 워먼 후이 인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따자하오 여기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안녕하세요 중국 팬 여러분 열정과 관심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꼭 우승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일 이제 바로 결승전을 SK텔레콤 T1이 이제 상해 결승이 못내 좀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신랑 예비 신랑 이지훈 감독에게도 한 말씀 결혼식에 결혼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작년에 이지훈 감독이 저한테 했던 뭐 행태를 보면 뭐 작년 번지 점프에 더 이상의 것을 돌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결혼은 옛말에 그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받은 자리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내일 정말 축하해주러 결혼식장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지훈 감독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KT의 우승을 100%, 100%, 100%인가요? 확신하는 팬들께 한 말씀 먼저 하시게. 진땀 흘리십니까? 떨립니까? 떨리나요, 지금? 왜 이렇게 진땀 흘려요, 이지훈 감독? 떨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 솔직히 긴장도 안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오니까 이게 몸이 이제 달아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 몸이 뜨끈뜨끈한데 저희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식은땀 아닙니까? 떨려서? 긴장해서?
아닙니다. 예. 네, 팬분들께 한 말씀. 먼저 2주 전에 상해에서든 분명히 저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한정된 팬분들만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 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1년 동안 저희를 응원해 주신 팬들, KT 팬들,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자리에 서서 같이 환호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꼭 우승을 해서 그렇게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박용환 감독이 4대 0. 도대체 난 이번에 KT에게 아무리 내가 옆에서 빌드 깎는 최현성, 그리고 빌드 깎는 거 다듬는 권호혁, 그리고 차지훈 고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저히 SK텔레콤이 KT에게 지는 시나리오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 그래서 내가 삭발이라든가 번지점프로 온갖 거 다 걸고 싶은데 내 결혼이야 그거는 못 걸겠다 했거든요. 4대빵이라고 해서 얘기를 아주 점잖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대빵이 아주 점잖은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뭐 결혼 축하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내일 또 결혼식 오실 텐데 서로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4대0으로 저희가 진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4대0 지면 그날 경기 준우승하는 거라고 경기를 준비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예상 말씀드렸듯이 4대2로 분명히 우승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한번 저도 기대가 돼요. SK텔레콤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오고 얼마나 좋은 빌드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희 선수한테 시험해볼 아주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변수나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뭐 작년보다도 더 재밌는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일 이제 진짜 결승전을 한 다음 날 바로 결혼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광안리 다음 날도 결혼했었는데 뭐 내일 이제 제가 사회로 뵙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한번 제가 그 마지막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신랑 이지훈 군은 김나영 양을 신부로 맞이함에 있어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의 영광의 우승팀의 감독 자격으로 신부를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 그 일단 결혼은 말이 기대요. 말이 깁니다. 네라고 일단 대답하고, 물론 뭐 결혼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라고 대답하고 출발해야죠. 여러분 팬분들과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 그리고 선수단 코칭 스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끝나고, 예,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공과 사를 구분하든, 같이 가든 무조건 이기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이제 강도현 코치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아, 사실, SK텔레콤과의 결승전이 완성되자, 몸이 부서지더라도, SK텔레콤만은 내가서 때려 부수겠다 경기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뭐, 뭐 이렇게 뭐 팀이 어떤 지십니까? 왜 이렇게 SK텔레콤한테 몸이 부서지도록까지 이겨야 됩니까? 폭탄이에요. 일단은 저희 팀이 그 리그 때 꼴등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힘이 빠져 있었는데 최현성 코치가 힘내라고 싸이월드 그 거기에다 글도 써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너무 힘이 나서 이제 시작되네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 결승 무대까지 왔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결승이 왔는데 우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시면은 뭐 저희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옆에 최현성 코치가 힘을 많이 주니까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길 것 같다. 그 꼴등에서부터 반등하는데 SK텔레콤이 그리고 최현성 코치가 큰 도움이 돼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메시지가 왔습니다. 들으셨는데 최현성 코치 자 언제 예, 이제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웃었는데 그때 한창 KT가 꼴등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KT가 이제 결승에 올라와야 밟아주고 그럴 텐데 바닥을 기고 있어서 기회다 싶었어요. 놀려 먹어야지 하고 놀렸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 왔어요. KT가 와가지고 우선 저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성적이 올랐다 하는 거는 저한테는 참 기분이 좋은 일이고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 때문에 뭐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전 조용히 있으려고요. 그래서 함구하기로 몇 달 전부터 결정했는데 지금 막 지르고 있거든요. 네. 막 밟아버리려고 했고 네. 네, 저희 팀이 꼭 이길 수 있게 조용히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마무리했어요. 아 최현성 코치님 이번 결승전이 뭐 연말에 입대 예정이니까 마지막 이 결승전이 될 것 같은데 아 유종혜미 어떤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저희 팀 지금 올해 우승을 하면 여섯 번째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저희 팀이 앞으로 미래에 바라본다면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6회 우승도 그래서 더 많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제가 군대를 가지만. 네,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간다면 참 제 인생에서도 참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코치 뭐 잠시 중단입니다만은 유종의 미를 확실히 거두시기를 기원하고요. 그 옆에 SK텔레콤의 누가 뭐래도 간판 야, 김태용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승 그리고 최다 월간 MVP 기록까지 다 갈아치운 김태용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잘해줬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선 소감. 지난번 광안리에서는 그냥 본인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연속 우승 못했는데 이번에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K T1 프로게이머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 서울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광안리에서 하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많은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최현성 코치가 김태경은 다섯 군데 컨트롤이 동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자랑을 했었는데 오늘 김태경 다섯 군데 동시 컨트롤 나올 수 있겠다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다섯 군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다섯 군데는 불가능하고요. 네 군데까지는 가능해요. 어? 사실 앞서 뻥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대기 전에 제가 이영호 선수랑 말씀을 나눌 때 김태경 선수가 다섯 군데 동시 컨트롤이 나오면 둘이 붙었을 때 어떨 걸 같냐라고 이영호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이영호 선수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태경이 다섯 군데 컨트롤이 나오면 어떨 것 같다 그랬습니까? 예, 질 것 같다 그랬고요. 대신 저는 한 곳만 컨트롤 집중해서 한 곳만 판다고 했습니다. 네. 다섯 군데가 동시 컨트롤이 이루어지면 진다고 그랬는데 다섯 군데가 못한대요. 잘해봤자 네 군데래요. 이런 얘기가 달라져요. 김태경이 다섯 군데 컨트롤이 아니라 네 군데 동시 컨트롤을 한다면 저도 네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최근에 영호 선수가 각종 인터뷰에서 하는 말씀이 내 손이 말만 들으면 내 손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면 누가 봐도 안 돼! 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이영호 선수의 손은 이영호 선수의 팔은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컨디션 정말 좋고요. 거의 100% 기량 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필승 카드로서 에이스다운 모습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도대혁 선수 사실 도적 선수가 이영호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거든요. 이영호 선수와 싸울 때 이영호 선수의 손이 네, 이영호 선수를 많이 이겼는데 특히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영호 선수를 다 이겼었는데 그때 이영호 선수의 손이 본인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까? 안 들었을 때입니까? 엄청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자, 네. 오늘도 이영호 만남 이렇게 하고 네. 기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영호 선수 만나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재미있고 결과도 제가 이길 거니까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정명호 선수가 네. 자리하고 있는데요.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 레전드로 얘기하면 나서스 같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예, 나서스. 예. 네. 오늘 정명호 선수의 뽀글뽀글 머리. 일명 SK텔레콤 동료들은 저 머리를 가수 이은미 씨 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한 게 다 네.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항상 중요한 결승전에서는 머리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표현이 강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항상 신경 써주시는 코디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요 결승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때 결과는 어땠죠? 네, 이 머리를 처음 했던 게 8-9 시즌 광안리 결승전이었는데 그때 저도 이기고 팀도 이겼고
그 다음이 010 광안리인데 그때 저는 이겼는데 팀은 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바카스 스타릴 결승전에서도 이 머리 했었는데 그때도 이겼고, 네, 오늘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트 선수 한 번 맞은 말씀 드릴 텐데, 사실 정명훈 선수가 승리의 열쇠예요. 네. 네. 네, 안 좋았었거든요. 네. 옆에 그 특허를 해도 되겠는데요. 자꾸 이기게 되면 네. 가발을 만들어서 그렇죠. 승리의 가발. 네. 결승 무대에만 이게 모든 전원이 저 가발을 네. 쓰고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네. 네. 그렇죠. 이제 카메라에 어떻게 찍혀도 자극도 안 돼요. 아저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저씨 정석이 형, 이번엔 좀 우승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게임을 했는데 우승 한 번 못 해봤거든요. 우승 한 번 못한 박정석, 이번에 우승 한번 시켜줄 수 있습니까? 예, 무조건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선수. 네, 우승 운이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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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스 리그 때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박정석 징크스. 황신의 저주보다 더한 박정석 징크스. 절대 우승 못해. 박정석만 없으면 우승 나오고 막 신나는데 박정석이 들어오면 우승은 못해. 자, 이거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뭐든 풀 수 있겠다. 직접 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때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진우 형이 이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를 것 같고 왔을지도 몰라요. 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대 있어요. 네, 이쪽에. 홍준호 선수는 자유인이거든요. 오늘 이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징크스가 생겨났는지 등짝 때문인지 예. 황진 때문인지 예,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좋은 경기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지훈 감독의 키플레이어라고 꼽은 고학민 선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학민 선수, 대출금 갚는 마음으로 게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전 때 정말 대출금 많이 갚은 것 같거든요. 이제 완전 상환 100% 대출금 다 갚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네, 제가 오늘 정명훈 선수랑 도재혁 선수를 잡으면 90% 대출금 갚는 것 같고 네, 김태경 선수를 잡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태경 선수가 네 군데 컨트롤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저도 준비 잘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랑 경기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고강민이 김태경을 잡고 지뢰밭을 건너서 대출금 상환할 수 있을지. 자, 이제 인터뷰는 이것으로 모든 선수들, 모든 코치분들과 말씀 나눠봐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타임머신은 들어가고 경기석으로 들어가면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경기를 펼칠, 위협는 한판을 펼칠 양팀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경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모두 마쳤고 이제 네. 본격적인 대결의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그 기량 대결을 펼치기 전에 기싸움을 해봤는데 두 팀 모두 다 준비해온 대로 얘기 잘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긴장감도 많이 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큰 무대에서 우승도 많이 해본 이런 그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SK텔레콤 T1A 정명훈 선수 인터뷰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경기 불시하게 좀 승리로 마무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얼굴도 먼저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 그때 모습과 지금 훨씬 더 비장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완전히 우승을 하겠다. 모든 무장을 벗고 나온다.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손을 모으고 네, 멋진 경기를 펼치자는 그런 뜻으로 네. 지금 여기서 파이팅을 하고 있죠. 네, 김대엽 선수 표정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네. 김대엽 선수도 역시 이제 팀의 어떤 그 리더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고강민 선수와 더불어서 최용규 네. 선수 팀 대표인 저 브라이언이 과연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네. 최근에 플레이오프 뭐 6강 기후에서 이 저 브라이언 좀 살아나면서 예. 팀을 따냈던 케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저 브라이언 중에서 저는 김성대 선수가 네. 예, 열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선수가 한번 이제 능력치가 끝까지 발휘가 되면은 역시 이제 못 잡을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네오베트웨이를 시작으로 이제 얼터너티브 심피에는 선수가 경기 진행이 되는데 많이 나왔던 선수들을 그냥 내보내진 않을 거예요. 분명 변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승전이니까. 네, 그걸 보는 게 정말 새로운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결승전입니다. 데이터대로 안 가요. 네. 네, 데이터대로 나왔다고 해도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1세트에 어떤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변칙 네. 엔트리가 1세트부터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프로리그 내에서 정말 잘하는 이 두 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수를 들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준비해온 게 상당히 많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두 팀 모두
선수가 역시 이제 준비해 온 게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세트 정도는 그러니까 가장 앞선 세트라서 네. 변칙 엔트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최근에 좀 컨디션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정명훈 선수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최근 패전이 개인 리그에서는 6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컨디션이 프로리그 무대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선수들은 평범하거나 위로 치솟거나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어윤수 선수가 프로리그 끝나기 전까지 해서 7연승 예, 정말 확 상승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윤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큰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캐트롤트의 김대혁 선수가 프로리그 내에서 시즌 내에서 좀 최상을 좀 찍었습니다만 뭐 그 중간에 약간 삐걱거릴 때가 조금 있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전승을 또 김대혁 선수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살아났기 때문에 네. 김대혁 선수의 그런 어떤 강인함도 여실히 아마 오늘 경기에서 다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과연 이 에이스 자이언트 이영호 선수가 과연 어떤 상대를 만날지. 네. 자,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머리를 굴리면서 여기 이영호 확실히 나온다는 계산에 딱 맞춤 카드를 내보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T1에서도 그리고 이제 KT 로스터도 그렇죠. 다승왕은 SK텔레콤 T1에 있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분명히 대단한 선수고 진짜 모든 프로게이머 중에서 거의 탑에 속하는 이런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프로리그 다승왕은 SK텔레콤 T1의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이 김태경을 어떻게 스나이핑을 할 것이냐 네. 이거를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자, 프로리그 이제 결승전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경기 기세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길을 꺾지 못하면 우리 경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네. 변칙의 엔트리를 내는 것도 분명히 기세 싸움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네. 예, 1세트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벌벌 떨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믿을만한 카드를 지금 위쪽으로 좀 올려보내야 되는데 네. 자, 오늘의 해설위원회 저희 서울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좋네요. 예. 얼굴이. 예. 예, 그렇죠. 예. 표정이 상당히 좀 상기되어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예.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준비해가지고 이 결승전 무대 딱 올라왔는데 네. 자, 오늘 경기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프로리그 결승하면은 진짜 e스포츠 최대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1년 동안 벌어지는 그 프로리그 무대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팀을 꼽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많은 네. 분들이 아, 자, 현장에 야, 저희가 네. 현장에 네. 이 좌석에 앉아서 네. 저는 경기를 중계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듯한 이런 느낌이 공중부양의 느낌에 네. 뒤에 이제 현장에 중계하는 해설진들과 네. 함께하다 보니까 네. 네. 예, 머리가 두 개 달린 것 같죠. 예, 그런 느낌이고 네. 자, 여기 응원할 때 항상 오는 좀 마스코트 예. 이 응원의 열기가 좀 현장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행동들이 네. 저기는 네. 이제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손을 흔들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전해질 겁니다. 네.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거죠. 중요한 그거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느낌, 예, 예. 그 느낌을 씌워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장 중계석에 앉아있는 예. 듯한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은 납니다. 예, 좀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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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욱 해설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 어느 표정이 예. 상당히 밝아요. 살이 좀 쪘는데요. 예. 네, 살이 좀 쪘습니다. 그렇죠. 그, 예. 쉬는 동안에 열심히 또 운동하고 이제 그렇죠. 몸 관리를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김정민 해설위원도 뭐 상당히 네. 좀 표정이 밝고 네. 또 박영우 해설은 또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살이 또 금방 빠질 겁니다. 무슨 텔레포트하는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이쪽으로 바로 네. 최첨단 시스템이죠. 예, 그렇죠. 현장에 갔다가 여의도로 오는 예. 예. 그 최첨단 시스템을 뭐 저희만 이제 보여드릴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게임 방송이잖아요. 예. 네. 다른 음악 방송이라든지 뭐 스포츠 방송에선 될 수가 없어요. 게임 예. 방송이기 때문에 버추얼 스튜디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버추얼 네. 스튜디오에 대한 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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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오프닝을 박상현 캐스터가 하셨잖아요. 제가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예. 그 믿고 싶은 기억인가요? 아, 예. 예. 저도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이제 많이 이제 머리에서 그, 한번 뭔가 예. 네. 술을 드셨을 때나 이럴 때 이제 가끔 이제 기억이 나다가 갑자기 기억이 퍽 꺼지는 이런 그 느낌이 있는데 네,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그런 그 버추얼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뭐 말은 길게 하지 않겠고요. 승전이 네. 광안리에서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좀 마음은 좀 약간 좀 편한 게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서울 분들 저는 정말 비가 너무 싫어요. 비 좋아하는 사람 네. 있습니까? 거의 번개 치고 네. 천둥 너무 싫습니다. 네. 결승전 때. 아, 최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네. 와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게이머지 사이 태풍 때문에 사이 결승전 못 하고 네. 그 전에 광안리에서도 이 번개 치는 것 때문에 보트 타고 나갔다가 못 들어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비는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해탄을 건너서 저기 일본 쪽으로 한없이 흘러가던 예. 예. 그런 그 임성채 해설과 박찬 캐스터 그때 이제 아, 이별이구나 이런 네. 그 느낌을 받았었고
그 바다에서 벗어나오자마자 이제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서 예, 번개가 예, 쳐서 번개가 쳐서 아 이대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감전을 예. 감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전기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뭐 후일담을 예. 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좀 비가 안 내리고 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생사가 달린 그렇죠. 네, 선수들에게는 정말 생사고 네, 보는 이들에게는 그런 정말 치열한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네. 오늘이거든요. 한 경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선수들이 지금 선수석에 앉아 있고 네. 이 선수석에 없는 선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모니터에 가려져서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자. 뒤에 있는 네. 그, 선수들의 모습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 네. 일단 현재는 김태경 선수 모습 보이고요. 그렇죠. 네. SK텔레콤 키원 선수들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네오벨트에서 어떤 카드 꺼내들지 네. 그동안 네오벨트에서 분명히 정윤종 선수가 가장 SK텔레콤 팀원에서 많이 출전이 됐었거든요. 네. 예. 예. 안 보이는 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정도가 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 네. 정윤종 선수 얼굴이 보여요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명훈 응원단 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 벌처에 반했다고 이 벌처에 반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명훈 선수의 벌처는 특별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KT 로스터의 이제 그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안 보이는 선수가 있었어요. SK텔레콤 키워는 네, 모니터가 일종의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들어가 있는 선수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네. 일단 여기서는 자 없는 선수가 일단 이용호 선수. 이용호가. 이용호가 안 보이네요. 이용호 선수가 안 보이는데요. 이용호 선수가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네오벨트웨이 충분히 테라인 나올 수가 있는 전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오벨트웨이 이기 예. 때문에. 이용호가 지금 안 보여요. 이용호가. 네. 이용호 나오겠는데요. 예. 자, 이용호 선수 아니면 예. 뭐 정명훈 선수 이렇게 네. 테란들이 많이 예. 출전하는 이런 맵이기 때문에 사실 테란 중심으로 지금은 저 엔트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펄처 싸움이 신나게 나올 수가 있고 정명훈을 맞췄습니다. 예. 정명훈입니다. 이용호네요. 예. 머리 카페 하죠. 예. 예. 머리 카페. 자, 자꾸 지금 아까 이야기 듣듯이 이은미 씨가 지금 떠오르는데, 예, 그러니 정명 선수의 승리를 부른 머리 스타일이니까, 예, 이 그렇죠. 헤어,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거친 이 헤어, 이 거친 벌처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승리를 부르는 이런 그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결승전 무대에서 한 네. 번도 안 졌다. 내, 뭐 팀이 우승하거나 내가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프로리그 안에서 뭔가 이제 자신의 기량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개인 리그에서 네. 네, 승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승리의 연쇄입니다. 정명훈은요. 그렇죠. 지금 정명훈 선수의 헤어스타일. 네. 지금 예, 벌처 있어요. 벌처인데 오픈 벌처. 예. 네, 그냥 벌처 아니라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헤어가 변하는 네. 네,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왔는데 승리의 헤어스타일이 되죠. 최용주네요. 최용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안 보였는데 최용주가 나왔어요. 네. 뭔가 한방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거든요. 최용 선수가 그동안 정규 레이스에서 많은 얼굴을 볼 수는 못했었지만 네. 네, 최근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네 번 다 이겼고 거기다 세 번 마무리. 정말 중요한 경기에 좋은 경기를 펼쳤던 최용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1세트 과감하게 기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엔트리 싸움에서는 뭐 정명훈 선수라든가 이제 최용주 선수 모두 다 이제 상대 종족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런 그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승률면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기량을 놓고 봤을 때 정명훈 선수 쪽을 왼쪽이 약간 좀 우위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주 선수가 공식전에서 테란전 5번을 했는데 한 번 이기고 다 졌어요. 네. 1승 4패의 테란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반대로 프로토시전에서는 연승을 달리고 있던 최용주 선수거든요. 네. 네. 최근 4연승을 프로토시전에서 한 것도 테란전이 없었거든요. 과연 최용주의 테란전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네.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이 최용주 선수의 이 경기는 자신의 프로게이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상 이 마무리 카드로 활용이 됐던 이 최용주 선수 문 닫는 역할을 했는데 네. 오늘 문을 열기 위해서 1세트 경기 네오벨트에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는 정명훈 선수예요. 야, 진짜 문을 닫는 역할이 제일 어렵거든요. 예. 경기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다 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1세트에 오늘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 정명훈 선수 1세트 경기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 상대는 캐스롤터의 최용주 선수. 이번 포스트 시즌을 겪으면서 최용주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네. 정명훈 선수에 비해서 경험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 네. 1세트 경기에 캐스롤터의 이 최용주 선수 비장의 카드의 최용주 선수가 정명훈만 잡아내기만 하면 이 캐스롤터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또 최첨단 시스템 한번 갖추고 있는데 네. 예, 이 스킬 네. 상황을 저희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기 끝나 바로 갑니다. 저희는요. 예, 예. 케이트로스터와 이제 SK텔레콤 T1 첫 세트에서의 어떤 그 승부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예, 최용주 선수 입장에서 부담은 되겠습니다만은 정명만 잡아내면은 최용주 선수 자신의 역할을 한 150%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날개 두
오른쪽 줘야 돼. 한쪽 꺾는 거예요. 네. 아까 고광민 선수가 얘기했던 100% 상환. 이런 게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용 선수. 최용이 200%, 300%에 다 받아야 돼요. 아니, 뭐, 별로 없어요. 내용이. 네. 내용이 없는 선수가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내용만 선수를 이기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최용 입장 정명훈 자구현이 오늘 대박입니다. 예,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네. 네. 팀의 어떤 그 승리에 가장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최용주 선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된 이상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그 표정의 최용주 선수고요. 그렇죠. 제대로 붙어야 돼요. 네. SK텔레콤 T1의 이 정명훈 선수는 이것만 이겨놓고 네, 마지막 세트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알려버려야 돼요. 이번 결승. 그럼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네. 모든 걸 그냥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제만 남겨야 돼요. 제만. 네, 그렇죠. 다 타버려야 돼요. 네. 오목을 다 불쾌해서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을 경기 펼쳐야지만 승리했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 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이거든요. 네. 경기를 끝나자 1-3대1의 최종 결렬. 1세트 경기 네오벨트웨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아 SK텔레콤 T1의 정명훈 선수의 진영이고요. 정명훈 선수는 한시입니다. 자, SK텔레콤 T1의 테라네이스 정명훈 선수. 네. 오늘 최용준을 맞아서 한시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정교한 빌드 그리고 이제 독특한 빌드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해내는 능력이 탑급이죠. 네. 네, 정명훈 선수는 그 팀 내에서 그런 그 역할을 맡고 있고 최용주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변수 중에 최대의 변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마무리를 세 번이나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네. 해냈지 않습니까? 담도 크고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최용주 선수의 능력은 이 선수의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원래 네. 최용주 선수의 스타일이 많이 공개가 안 된 상황이에요. 최용주 선수를 내보냈을 때는 아마 신예이고 떨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괜찮아. 천천히 해. 저도 예. 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거 웬걸 나갔다 하면 다 마무리를 짓고 돌아오니까 그렇죠.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예전에 이영호 선수 데뷔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예, 항상 뭐 신의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상대팀의 에이스들 한 차례 두 차례 시즌 연고 꺾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기는 한데 테란전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캐티 롤터. 예, 최용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인 버프를 받고 있는 상태죠. 유전에서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용주 선수에게 그런 주문을 저도 돼. 1세트니까 저도 돼. 뭐 1세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1세트에서 네가 저도 뒤에는 이영호, 김대여, 김성대 뭐 이런 선수들이 받치고 있으니까 편하게 해라. 네. 라고 아주 그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라소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제 홈런을 맞으니까 거기에 부담 갖지 마라. 네가 안타를 맞아도 그 네가 맞은 공을 잡아들 뒤쪽에 최고의 야수들이 외야수들이 벌써 그 굉장히 많다. 예, 안타를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던져라가 결국 박찬호 선수를 최고의 투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최용주 선수에게도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재능이 100% 터지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네. 뒤에서 워낙에 지금 쟁쟁한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경기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최용주 선수.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명훈 선수가 더 긴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만약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금 내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될 선수인데. 무조건 네. 잡아야죠. 네, 그런 부담감이 정명훈 선수에게는 분명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다면 정명훈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SK텔레콤 T1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정명훈 선수는 테란의 에이스입니다. 예, 테란 유일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고 그 최용주 선수는 놓쳐도 뒤에 든든한 그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최용주 선수의 승리, 그러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정명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고 워낙에 노련한 선수 아닙니까? 후대 프로리그에서 살짝 주춤하다가 네. 최근 개인 리그에서 다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워낙에 노련한 선수고 예, 그리고 워낙에 또 우승도 경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전을 다 이제 억누를 수 있는 예. 네, 그런 빌드가 아마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최용주 선수. 네, 대럭 더블이가 안만하게 레어예요. 예, 자, 안만한 쪽에서 레어 테크. 예, 수혜철이 상태인데 네. 정찰은 뭐 물론 됩니다. 근데 빠른 그런 그 경력력. 네. 반칙이에요. 예. 반칙이라 하신 건가요? 네. 예, 이거 키에다가 기뽀뽀를 부딪히신 네. 건데요. 네, 이건 박식이죠. 네. 이건 사고입니다. 네. 좀 급하셨습니다. 돌격에 돌격. 예. 사람은 급해서는 안 돼요. 예. 네. 천천히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최철이 빠른 테크예요. 중요한 건 최철이 빠른 테크입니다. 여기서 야, 한번 꺾었죠. 네. 어떤 변칙수가 나올지. 그러니까 최용주 선수 같은 경우는 운영 테란전 운영적인 측면에서 예, 예 그 뭐 그렇게
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좀 압박하면서 또 독특한 빌드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을 그 정명훈 선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찰이 정말 중요하겠죠. 한 번 더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텐데 최용진은 어떻게든 그 병력을 끊어내야 됩니다. 정원이 더 늘리고 있어요. 네. 앞마당에서 레어를 가면서 최대한 이거를 타이밍을 안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자, 끊어. 자, 한 방. 네. 자, 이건 못 들어가겠네요. 정찰하기 힘들고 스파이어. 투에 처리. 예, 투에 처리. 레어. 투에 처리 그 앞마당 레어. 그러니까 빠른 그 레어로 스파이어까지 올라가면서 테크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테크로 승부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테크로 압박을 해놓고 추가적인 멀티를 할 것이냐, 그건 최용주 선수의 선택이에요. 네. 정명훈 선수는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스파이어가 절반 이상 올라가고 정글링이 늘어나고 있어요. 드론 거의 없습니다. 예, 삼드론 묶고 정글링이 지금 네, 정글링이 변수입니다. 벙커 없으면요. 자, 벙커 뒤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확실하게. 예, 자, 여기 정글링이 변수입니다. 예. 채용주도 정글링, 정글링. 자, 예, 정글링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거, 이거, 머리, 머리. 자, 머리인데, 머리는 일부까지. 자, 근데 리페어가 잘못 붙었고, 리페어가 못 붙었어. 리페어가 못 붙었어. 자, 여기서, 여기서 머리 숫자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자, 여기서 많이 이겨내면요. 머리 숫자 너무 죽어요. 자, 채용주 한 방 더 지나요. 머리 너무 죽어요.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매디게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잘했죠. 근데 저래 이게 무지하게 빠른 테크입니다. 네. 근데 머리를 싹 죽어서 큰일 났. 파면 나올 때가 파면 나올 때가 아닌데요. 지금 파면 나올 때가 아닌데요. 이제 미탈이 지금 뮤탈이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고요. 머리를 너무 죽었습니다. 설마 상대방이 정면으로 들어오겠어? 죽으려고 들어오겠어라고 했는데 엔펜 네. 지금 네. 올라가고요. 뮤탈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정글링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서 파면에서 지금 뽑았던 것 같은데 뮤탈이 아니야. 그 뮤탈이야. 뮤탈. 뮤탈이 찍혔습니다. 최용주 대박 사고 한번 치는데요. 네, 자, 뮤탈 찍혔어. 머리는 다 긁혔거든요 지금요. 네, 시간 벌기 위해서 오긴 하는데 네. 큰 시간 못 끌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털의 타이밍이 뭐 늦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파이어맨이 돌진을 해서 그렇죠. 뮤탈 스크를 한 5초간 지금 붙잡아 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시간이 생겨. 예, 하나 숨겨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네, 이거 한번 보여주고 나서 뮤탈이 떠나면 한 번 더 들어갈까 생각인데. 네. 자, 이러는 동안에 네. 동안에 패스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있어요. 패스입니다. 여기 숨었는데 오버로드가 있어요. 예, 털에 찧어야 됩니다. 털에 빨리 찧어야 됩니다. 예, 자 위로 네. 올라갑니다. 두 개 네. 지역이 있고 한 번에 대박 수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뒤쪽에는 터렛이 지금 건설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뒤에 그렇죠. 중립 건물을 깨야 뭐 그쪽 뒤에다 터렛 짓던지 말던지 하죠. 네.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견제 가능한 지역이에요. 네. 야, 정말 그 파이어의 센스 때문에 돌아가 있는 병 최용주 선수가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안 날아가는 거는 결국 그 정글링으로 본 이득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 정글링은 그 다이렉트로 안 날아가서 지금 이 뮤탈스크로 데미지를 연타로 주지 못하면은 네. 처음에 신댄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맨이 지금 모이고 있고. 예. 자, 여기서 시간이 좀 끌렸어요. 팝에 두기 때문에. 네. 뮤탈스크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은 예, 서플라이 깨고 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침대한 개를 SCBD한 개를 네. 줘야 됩니다. 예. 유방주 최용주인데 지금 네. 그 결국 이 최용주 선수가 이 그 정글링으로 본 이득을 살려내지를 못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냥 예, 벙커에 분명히 풀마린이 아닐 것 같은데 오른쪽에 미네랄 쪽에 들어가서 차라리 SB를 좀 더 잡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을 좀 펼쳤어야 됩니다. 네. 지금 터렛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뮤탈을 지금 모아주고 있고 예. 제 정명훈 선수도 네, 이 뒤쪽을 노려야 돼요. 방어탄 올리면서 앞마당에 지금 여기 없어요. 예, 여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네, 뒤를 여기 앞마당 뒤쪽을 노려. 여기 진작 여기를 노렸어야 예. 됩니다. 예,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앞마당이라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두 군데 모두 다 경기를 끝내면 좋지만 예. 두 군데 모두 다를 다 이 뮤탈스크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한 군데라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드론이 조금 늘어난 상태에서 정글링과 함께 경기를 끝낼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는 채용 선수가 정말 가난한 상태거든요. 네. 서플라이 그 전에 타이밍을 한번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는 정명훈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머리 숫자를 모아줄 수 있는 체제는 도입이 됐어요. 네. 터렛이 위쪽에 지금 4개가 지어져 있고 하나는 깼습니다. 네. 아, 진짜 머린들 싹 죽고 그다음에 뮤탈스크로 바로 연계가 됐을 때 아, 네. 네, 엄청나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순간에서 5의 2기가 시간을 끌면서 터렛 건설할 시간을 벌어줬어요. 바로 네. 날아갔으면 터렛이 뭐 지어지기 전에 깨져요. 예.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최대로 이제 뮤탈 뭉친과 힘을 지금 발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최용 선수가. 예, 저그는 가난하거든요. 네. 테라 조금 이제 산발하고 올라가죠. 300억의 팩토리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앞마당이 털린다고 하더라도 힘이 생기는 이런 시간이 생기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뮤탈 거의 올인이에요. 승부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필드예요. 지금 네. 최용주 선수는요. 시간이 더 끌리게 되면은 이 정명훈 선수 앞마당 자원을 발탁으로 해서 나오는 병력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죽었다 생각하고 수비 안 하면 됩니다. 안 뚫리고 있어요. 털에 평소보다 더 짓고 심시티 해놓고 그다음에 죽어라고 안 뚫리면은 결국
가라나 쪽이 쓰러지게 됩니다. 네. 머리로 뚫려요. 이게 또 한쪽 잡혀 또 나오고. 네, 공일업 언제 공일업입니다. 자, 승부 봐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공일업. 3배로 가야 됩니다. 3배럭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자체는 좀 늦기 때문에 희망은 아직 있거든요. 머리 숫자 조금 더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벙커를 깨던가 뭔가 한 가지 확실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좀 늦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머리 숫자는 좀 줄어요. 머리 숫자 이거 지금 털에 더 줘야 됩니다. 털에 더 줘야 돼요. 아까 그 저울링들을 아끼고 머린들을 다 이제 해치우고 나서 저울링들이 위로 올라가던가 했었어야 됩니다. 털에 더 줘야 됩니다. 털에 깨지면은 밸런스 깨지면 밸런스 잘다하면 끝이에요. 네. 예. 매딕이 지금 한 매딕이 아예 거의 이제 한 개밖에 없거든요. 채 치워줄 만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집중 한번 해야죠. 밸런스 5바라까지 올라갔거든요. 5배럭의 공일업 타이밍에 어쨌든 핵토리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건데 머리 어차피 다른 곳에 지금 뭐 멀티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라면은 털에 더 줘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털에 쥐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머리 숫자. 예. 자 공일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 숫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머리 숫자 많이 줄었어요. 긴장감이. 네. 아니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는 진짜. 그런데 머리 숫자가 줄었지만 500억에 올라갔기 때문에 털에서 한 타이밍만 버티면은 머리 금방 한 부대 되고요. 자 네 개씩. 자, 나올 수 있는 체제인데 공일업 됐을 때 더 피해를 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준은 경기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경기를 끝내고 지금 저 SGB가 계속 나가는 건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드론을 더 뽑는지 멀티를 하는지 이걸 저울링에 올라오는지를 보고 싶은 이런 욕심인데 털에 더 짓고 밸런스 다섯 개만 풀만 돌아가고 공일업만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반전의 시작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울링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같이 아니 자 펑커가 자 펑커 아 그럼 벙커를 같이 깨던가 했어. 자 앞쪽에 털이 떼고 예 뒤에 있는 벙커는 머리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내려오는 거 끊어주고 털에 들어 그러니까 저 가스통 왼쪽에다가 털에 하나 더 줘야 돼요. 저기서 지금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저 SGB가 털에 쥐어야 됩니다. 저 SGB는요 빨리 짓고 파워타이저 좀 갖춰놔야지. 자 이쪽 열거져요. 열거져 얕아집니다. 자 정올린 좀 더 오베스크도 더 모였거든요. 오베럭 돌아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엔드에서 공일업이 될 거거든요. 오베럭 돌아갑니다. 배럭스 완성되고 머린 메딕들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4배럭이었는데 뒤에 그 배럭스를 어찌감 짓던 걸 그냥 옮겨왔나 봅니다. 네. 자, 머린 숫자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머린도 약간 그 내릴 필요가 그렇죠. 그렇죠. 내릴 필요가 있죠. 네. 자, 네, 공일업 됐습니다. 배럭스 계속 됐어요. 돌아가고요. 지금 벌써 뚫려야 되는데 이거 전전 타이밍이 뚫렸어야 되는데 계속 안 뚫리고 버티고 있거든요. 누가요? 빠져요. 공일업 전에 뚫었어야 되는데 힘들어집니다. 자, 정명호 선수가 버텨내고 있어요. 버텨내고 있어요. 머린들은 매직으로 길방을 놓고 머린 뒤에서 자, 뮤탈리스크 자, 머린 셋 남았는데 아, 벙커 완성 벙커 좋네요. 벙커 대처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자, 위에 다 차례 때문에 규칙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정신 없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네요, 정명호 선수가. 4배럭에다가 팩토리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4배럭에 팩토리 그다음에 5배럭까지 스타포트 스타포트네요. 4배럭이었고 팩토리는 지금 떠서 날아가고 있고 스타포트에서 이제 벤슬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저거는 가난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 정명호는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벤슬만 딱 한 개만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시점이고 최용진은 그 전까지 못 끝내면 이 경기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데 머리는 계속 나오고 뮤탈스크는 HP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쫓겨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리 위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승부 봐야 되는데요. 뚫리지는 않고 지금 미치겠는 거죠. 지금 승부예요. 최용준은 자 여기서 털에 깨고 정원님 올라가면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병력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 한번 마지막 한번 공격을 여기서 머린 좀 줄여줬거든요. 그렇죠. 정원님 숫자 좀 안 되나요? 저걸린과 함께 위로 올라가서 위로 머린 자, 머린 승부! 자 여기 돌리고 자 아 근데 올라가서 좀 맞았어요. 저걸린들이 녹았어요. 저걸린들이 털에 든 뭐 계속 지금 위쪽으로 두 개 세 개 올라가고 있고 배럭스 풀 가동 머리 숫자 또 쌓이고 있죠. 이게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끌어내서 좀 약간 만들어야 발키리, 되는데요. 발키리! 자, 발키리 시스템. 발키리까지 나오면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정명호 선수가 지금 완벽한 수비력을 좀 선보이면서 기회가 저블링으로 지금 승부를 내질 못했고 공일업 타이밍에 완전히 끝내질 못했고 배럭스는 풀가동되고 되는 데다가 방일업까지 찍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머리맨이 많아졌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그냥 지키면서 정명호 선수는 발키리만 모으면 최용주가 알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발키리가 털에 위에서 그리고 머리를 원호를 받으면서 지금 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정명호 선수와 최용준 선수는 맞아서 이 초반에 피해를 보고도 자, 시간이 끌어들어 끝끝내 버텨내고 있네요. 머리 뒤로 숨는 거 보세요. 와, 발키리. 아, 머리를 한 부대에 발키리라면 뮤탈스가 맞으면서
그냥 뒤로 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냥 백샷 한번 나오겠네요. 네. 뒤에서 나오네요. 네. 자, 발길이 잡으려다가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발길이 백샷. 아,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제는 네. 뚫을 수도 없어요. 어떤 네. 방법이 와도. 야! 대놓고 마트까지! 대놓고 커맨드 나가라! 내가 이겼다는 거죠! 결승전이기 네. 때문에 아. 이런 도발 가능하고 해야 됩니다. 네. 진짜 위험한 최대! 성명원! 수비로 떠난 일상 경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파이어맵에 시간이 끌리면서 뮤탄스카가 바로 날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날아가자마자 안바람을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서플라이 하나 깨지라고 서플라이를 깨져도 계란도 나고 경력은 안 나오지만 서울에서 올라가거든요. 네. 자, 엔지니어링 베일을 끝끝내 지어내면서 이 정명훈 선수가 수비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최용주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에 초반에 보았던 머린들은 다 내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잘 극복했어요. 네, 카멘 두기 센스가 하고 이미 자, 세레모니 들어가나요? 네. 네. 자, 자,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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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예. 폭죽이 예, 폭죽입니다, 폭죽. 네. 예. 자, 위로 옮기고 나가는데요. 슈퍼. 자, 어떤 세레모니인가요? 네. 자, 어디로 가나요? 자, 위로. 오, 야. 네. 선물인가요? 네. 아, 뭐 승리의 축포를 날렸다고 네, 이런 축포를 의미가 예. 네, 될 수가 있겠죠. 와, 마지막에 커맨센터 마페로치까지 네, 정명훈 선수 분위기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잡았어야 되는데 예, 저글링으로 압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뮤탈스로 연타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그 정명훈 선수의 순간적인 파이어맨 센스가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정명훈 선수는 정명훈 선수가 최용주 선수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파이어맨 누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도 중간에 살펴본 이유에 들어왔거든요. 네. 머리맨을 뽑고 팝에 뽑고 그리고 매닝을 딱 뽑는 그 수준이었었는데 수비를 하다가 팝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쓸모없는 파벳을 여기서 정명원 선수 센스를 발휘해서 상대방 진영을 가게 되면 뮤탈리스는 당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을 벌었고 최용주 선수에게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공격을 했었어야 됩니다. 안마나 뒤쪽에 퍼렛이 2층 완성되기 직전 타이밍에 좀 들어가서 좀 허스 플레이로 피해를 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이 최용주 선수가 초반에 전략을 들고 나와서 빠르게 몰아쳤습니다만 네. 정명선의 노련함에 막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명선 순간적으로 진짜 결승무대에 오래 서봤고 우승을 차지했었던 선수의 반짝 빛나는 센스입니다. 그 네. 반짝 빛나는 센스가 최용주 선수의 그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 최용주 선수도 이 정명훈 선수를 스나핑할 전력을 들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완성이 안 되면서 아쉽게 승리를 삼계팀 SK텔레콤 T1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최용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정말 가슴 아픈 경기예요. 네. 분명히 승리를 잡을 수도 있었던 타이밍은 있었었는데 정말 그 아쉬운 승부가 최용주 선수에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분명히 다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큰 경기에서 2대에서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고 센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기대 싸움에서는 SK텔레콤 T1이 먼저 승리를 안했습니다. KT롤트 입장에서 이 최용주 선수의 승리를 좀 절실히 좀 바랬습니다만 아쉽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KT롤트 에이스 카드들이 크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테란 에이스 카드를 포트리스에서 네오넬프리 자, 나오나요? 자, 이번에 김태경! 얼터너티브 김태경 나오나요? 예. 그냥 정돌법은 안 하네요, 정돌법으로. 예. 예. 김태경 선수가 예, 승리를 정말... 임정현! 야! 야, 임정현 선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야, 네. 이건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겠네요. 임정현 선수 2랩에서 STX 소울팀과의 대결에서 김구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체나 출전은 임정현 선수를 했고 김태용 선수 역시나 2랩에서 5승 6패. 와, 야, 네. 5번 나와서 완벽한 흠집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중계진도 지금 일어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저희도 이제 상황이 나오면 일어서서 네, 그렇죠. 네.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예. 현장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옆에서 이 선수들 표정을 보니까 네. 저희도 뭐 현장에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 야. 진짜. 이건 진짜 김태경 선수가 지금 얼터너티브에서 지금 추격을 했고 네. 상대 KT롤터에서는 임정현 선수 지금 내보냈거든요. 예. 아주 난리가 났네요. 이제 벌칙을 예. 이렇게 들추셔놓은 듯한 골통에 이렇게 뭔가를 던진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엄청한데 SK텔레콤 T1은 뭐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KT나 KT 같은 경우는 빨리 예. 다독여야 돼요. 자신들의 마음을. 네. 그렇죠. 프로리그 내에서 이 최다승과 월간 최다 MVP를 받았던 김태경 선수 오늘 2세트 경기 추격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네. 분위기를 이끌어가자, 이어가자 이런 생각을 김태경 선수가 한 것이고 임정현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1세트가 네. 2세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최용주 선수의 이 패배를 임정현 선수가 좀 이어받아 승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스코어로 맞추고 가면 오히려 좀 KT로서 이기는 장사예요. 네. 그렇죠. 김태경 선수는 절대적이거든요. 63승을 한 MVP입니다. 이런 그렇죠. 선수를 잡게 되면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전을 깨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1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